올해로 26번째를 맞는 논산 딸기 축제가 어제 막을 올려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데요. 딸기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비롯해 성심당 등 유명 업체들과 협업해 선보인 화려한 딸기 먹거리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 김진석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논산 딸기 축제 판매장.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요즘 시중보다 최대 20% 저렴한 가격에 논산 딸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요즘 과일 너무 비싼데 여기 와서 과일도 싸게 살 수 있고 많이 먹을 수 있고 특히 양도 많이 담아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축제장 안에는 화려한 딸기 세상이 펼쳐집니다. 고소한 빵, 논산 딸기, 초콜릿, 생크림의 조합이 제과제빵의 신세계를 선사합니다. 성심당과 농심 등 유명 제빵 제과 업체들이 협업을 통해 선보인 딸기 튀김 소보로와 딸기 바나나 킥 등 첫 선을 보인 제품들이 뜨거운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. 관광객과 시민이 동참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딸기 떡 길게 뽑기. 으깬 딸기와 설탕을 솥에 끓여 만든 나만의 딸기잼 만들기.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100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. 논산 딸기 축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에 선정됐습니다. 축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논산시는 전국 1200여 개 축제 중 20개에 불과한 문체부 예비축제로 지정, 지난 2월 태국 농식풍 박람회 성공 여세를 몰아 2027년 엑스포 개최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. 볼거리, 또 살거리, 또 체험거리, 느끼고 추억을 즐길 수 있는 그러면 바로 역대급 글로벌 축제가 된다. 이렇게 확신에 마지 않습니다. 축제 체험을 위해 19개국 한국 주재 대사관에서 10명의 대사를 포함 45명의 사절단이 찾는 등 해외에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새콤달콤한 딸기를 맛보며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논산 딸기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. TJEB 김진석입니다.